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후속 보도 내용부터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수색 작업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째인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지난 주말 유람선 침몰 지점부터 하류 50km 지점까지 보트와 헬기 여러 대를 동원해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헝가리 당국이 지난달 31일 두 차례 잠수부를 수중에 투입해 선체 진입을 시도했다가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네. 또 지난 1일 신속대응팀이 수중 드론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빠른 유속 때문에 실패했는데요. 이 다행히 다뉴브강의 유속이 느려지는 추세여서 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이 잠수작전에 동의하는 대로 유람선 선체 내부 수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 헝가리 측은 강의 빠른 유속과 혼탁한 시야 때문에 잠수부의 안전을 우려해 선체 인양을 주장해왔고 수중 수색이 어려울 경우 이르면 6일부터 선체 인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헝가리 승인 없이는 구조나 수색 목적의 잠수요원 투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이 3일 오전 잠수부 투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그동안에 나온 사실들이 좀 있나요? 네, 헝가리 현지 유람선 업체들이 새롭게 제공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영상에서 사고를 낸 크루즈선은 그대로 직진을 해서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이 19초 뒤에 배를 후진해서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20초간 머물렀는데요. 이때 크루즈선 난간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형광물질이 있는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돼서 이 크루즈선 선장이 유람선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이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의 이런 이동 경로가 선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난 것을 감지하고서도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부다페스트 검찰청은 이번 사고는 중대형 과실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수상법규 위반으로 2년 내지 8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크루즈선 선장은 어떤 법 위반도 하지 않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향해서 관세카드를 빼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곧바로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관세는 7월 1일부터 10%로 인상할 것이고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터는 15%, 그리고 한 달 후인 9월 1일부터는 20%, 또 한 달 후인 10월 1일부터는 2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에 3,46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2조 4,043억 원을 수출하면서 이 멕시코의 대외 수출 가운데 약 80%를 차지해 이번에 관세로 인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동시에 멕시코 역시 미국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져서 이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네, 뭐 불법 이민 근절이라는 명분을 들긴 했지만 트럼프가 굳이 이날 이런 발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전날 텍사스 엘파소 이민 당국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세 나라 출신의 1,036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행렬을 적발하고 이들을 구금했는데요.
이 관세국경보호국은 이를 이 미국 국경수비대가 적발한 최대 규모의 단일 불법 이민 행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발표 당일이요. 미국 행정부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와 새로 맺은 무역협정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날이었는데요. 네. 믹 멀베인이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번 발표가 이 긴급한 이민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이 협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표로 인해서 이 과연 새 나라 의회가 비준 절차에 제대로 들어갈 것인지조차 불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한 바 있고요. 이 동시에 불법 이민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을 했고 이민 정책 강경파로 알려진 케네스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새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유독 멕시코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멕시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오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이번 트위터 글에서도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한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각별한 위협을 초래했다면서 멕시코는 매우 강한 이민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 이주자들의 유입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미국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남부에 있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수는 하루 평균 4,500명 정도고요. 현재 8만 명이 미 당국에 붙잡혀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자국 이민법을 활용해서 이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서 불법 이주자를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난민이 일단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자국 이민법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면서 화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출신국 외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면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민을 위해서 미 국경 남쪽에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망명이 거부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나요? 네, 일단 그 행정부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제긴급경제권법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국가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동안 주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적대국의 제재를 가할 때 이 법을 활용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따라서 무역 문제를 뛰어넘는 사회적 이슈를 관세 부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게다가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고관절 수술을 받는 관계로 부재한 상태였고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역시 캐나다 체류 중이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심지어 미국 통상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경제 참모인 스티븐 무너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 의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했다라는 건 어쩌면 미국 내에서 반발이 충분히 예견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 결정 과정에서도 백악관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트럼프가 가장 믿고 있는 제러드 쿠시너 맞사위 역시 이 중동에서 전화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네. 멕시코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같은 공화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지 시각으로 31일 폴리티코와 MBC 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조니 언스트 상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이 나프타를 대체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비준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척 크레슬리 상원 금융위원장도 무역 정책과 국경 안보는 별개의 쟁점이라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의회의 의도와도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단체이자 기업 이익 단체인 상공회의도 역시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민주당의 로널드 와이든 상원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멕시코의 보복은 미국인 노동자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친기업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반대까지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네네. 대통령의 속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서 중국 내에 들어가 있던 그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옮기려던 기업들에게, 미국의 기업들에게 현재적으로 미국 내에 제조 공장을 세우도록 압박함과 동시에 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는 18일 플로리다에서 2020년 대선 출마를 위한 출정식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재선 행보를 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일 우리의 많은 기업과 어리석게 멕시코에 허용된 일자리는 관세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미국은 당할 만큼 당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 효과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으로 옮기는 회사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수년간 멕시코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는 미국에서 막대한 숫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1994년 나프타 발효 이후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멕시코로 이전한 상태여서 우선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여 개의 자동차 전자업종 기업들이 미국 등 북미 수출을 위해서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최악의 경우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이 멕시코 관세 폭탄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인도에게 주던 특혜 관세를 없애겠다는 발표까지 또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를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면서 오는 5일부터 인도에 대한 개발도상국 특혜 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4일에 인도와 터키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했지만 미국은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혜 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터키에는 지난 5월 17일부터 이 특혜 혜택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 특혜 관세 제도를 도입해서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혹은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줘왔는데요. 인도는 2017년에만 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6,724억 원어치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이 특혜 관세에 최대 수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미 의회가 특혜 관세 혜택을 유지하라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음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혜 관세 철폐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인도가 이 일반 관세 특혜 수혜국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대형 주거용 세탁기라든지 태양전지 패널 등 수입품에 관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